지난달 30일 밤 한 분식집에 임신 중인 미혼모라고 주장하는 손님의 외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참치마요밥 2개와 야채죽 하나를 주문하면서 돈이 없어서 다음 주말 전에 이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분식집 사장은 손님의 목소리가 어려 보이고 거짓말 같지 않아 음식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 음식을 보내드릴 테니 맛있게 드시고 연락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런 입금이 되지 않은 주문에 대해서는 제가 보내주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왠지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직원에게 야 이거는 거짓말이라서 내가 속는 한이 있더라도 보내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이틀 뒤 손님은 사장에게 감사하다는 문자와 함께 음식값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님은 19살로 가수의 꿈을 위해 중학교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지만 실패하고 현재는 의류모델 아르바이트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신한 남자친구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고 부모님에게도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손님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손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만나보니 손님은 자신이 알던 학생이었습니다. 손님은 중학교 때부터 가게에 자주와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곤 했던 사장도 기억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장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손님과 대화했습니다. 사장은 미역국을 직접 끓여주고 아내는 산부인과를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또 손님에게 가게에서 간단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손님은 감사하다면서 수락했습니다. 이렇게 사장과 손님은 한 식구가 됐습니다. 사장은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는 모든 외상 요청이 거짓과 나쁜 의도는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며 손님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점이 기분 좋았지만 사정을 보고 들으니 차라리 거짓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의 따뜻한 선행과 손님의 용기 있는 선택에 많은 사람이 감동하고 응원했습니다. 이런 사장님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나 따뜻한 세상이네요.